LG화학 얘기를 좀 드렸고 SK이노베이션에 이어서 이제 포스코까지 뭐 상장사들의 잇따른 물적 분할 때문에 소액주주 불만이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우리 또 성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뭐 물적 분할을 금지시켜달라, 물적 분할 시도를 막아달라, 물적 분할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관련 청원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만 10여 건에 달하는 그런 청원이, 관련 청원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 대기업의 횡포다, 또 배임 행위다, 이라면서 물적 분할에 대한 상당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호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일부 소액주주 모임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또는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상장사들로서는 필요해서 내린 결정일 텐데요. 어떤 점이 쟁점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분할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물적 분할은 이미 LG화학 때부터 워낙 이슈가 됐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예 너무 복잡하니까 아예 신경 안 쓰기 쓰고 싫다, 계신?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아요.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업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왼쪽 편이 이제 인적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주주들이 있죠. 거기에는 뭐 기존 기업 오너가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우리처럼 소액 주주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분할을 해서 인적 분할의 경우에는 그 회사가 저렇게 수평으로 나란히 분할이 됩니다.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나란히 분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주가 기존 존속법인의 지분율만큼 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을 받아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모두 똑같은 이제 지분율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주주가 새로 분할된 회사의 주식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반면에, 물적 분할의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주주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존속법인의 지분만 갖고 있을 뿐이지, 새로 떨어져 나간 신설법인의 주식은 100% 다 존속법인, 그러니까 회사가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긴 하는데 지분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바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큰 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물적 분할로 떼어낸 사업부가 뭐 골칫덩어리였던 사업부다, 적자를 매번 내던 사업 부문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환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물적 분할이라는 제도 자체가 국내에 도입된 시기가 1998년입니다. 그러니까 외환 위기 이후에 뭔가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한 예외 규정입니다. 원래는 인적 분할이 일반적인 분할이고 예외 규정으로서 국내에 1998년에 물적 분할을 도입한 건데, 뭐 그러한 도입 취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골칫덩어리 사업부가 아니라 이게 핵심 알짜 사업부를 물적 분할했다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됩니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알짜 사업부, 핵심 사업부 지분을 갖기 위해서 그 해당 기업을 투자를 한 것인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물적 분할을 함으로써 그 내가 갖고 싶었던 알짜 사업부의 지분을 내가 직접 소유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비유하자면 뭐 안고 없는 찐빵이다. 내가 뭐 붕어빵을 샀는데 그 안에 이제 안고가 안 들어 있다. 뭐 그런 이제 비유가 나오는 이유인 거죠. 뭐 근데 사실 기업이 물적 분할만 하고 거기서 그친다면 사실은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회사가 그 자회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실적도 온전히 다 모회사 실적에 그냥 뭐 같은 회사라고 보고 그냥 다 반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뭐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제 분할한 이후에 결국은 이 신설된, 떼어낸 그 회사를 상장하면서 벌어지게 되고요. 보통의 이제 물적 분할이 보통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물적 분할을 하기 때문에 물적 분할 단계서부터 많은 주주들이 이제 불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자회사 IPO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은 기존 모회사, 기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들, 우리 사주조합
등급을 받는 그런 직원들이랄지 혹은 IPO를 통해서 신주를 배정받는 신규 투자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권리가 철저히 소외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바로 불만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물적 분할이 뭐 신규 투자나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또 기업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이제 물적 분할을 한 이유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향후 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떼어내서 뭐 IPO를 등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대규모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이 되기 때문에 결정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적 분할을 한 뒤에 상장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지금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좀 화를 내고 있는 이런 물적 분할이 어렵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은 기존 주주들 권리를 굉장히 보호하는 차원에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물적 분할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기본적으로 인적 분할을 선택하고요. 만약에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면 이제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네. 올해 자회사를 분할해서 상장시킨 다국적 기업들은 모두 뭐 인적 분할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사례만 봐도 해외에서는 역시 인적 분할이 일반적인 것이고 네. 그것이 주주를 위한 어떤 그 결정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설회사의 신주 일정 부분을 이제 지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데, 최근에 다임러 그룹의 그 사례가 상당히 대표적입니다. 네. 다임러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트럭 사업부가 있는데요. 그것을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임러 트럭을 새로 출범을 시키고 그 다임러 트럭이 상장이 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기존의 다임러 주주들에게 그 다임러 트럭의 신주 65%를 그 지분율에 따라서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만약에 LG화학을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한테 네. 내가 LG화학의 지분율에 비례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신주를 배정을 받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청약을 해서 청약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배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존 LG화학 주주들이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거기다가 해외에서는 이렇게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는 사례도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자회사 이사회의 독립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업을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추진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와중에 그래도 또 우리 증시의 또한 투자 주체 중 또 큰 손이죠. 국민연금은 또 이런 물적 분할 반대표를 던졌군요.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힘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달 또 포스코 임시 주총도 같은 판단을 할지 이게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뭐 지난해 LG화학 그리고 올해는 SK이노베이션이나 만도 같은 굵직한 그런 상장사들이 물적 분할 이런 네. 핵심 사업부의 물적 분할을 결정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다 반대표를 던졌었거든요. 네. 역시 주주 가치의 훼손이 우려된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 뉴스에서 가장 관심 있을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달에 있을 포스코 임시주총에서 과연 국민연금이 어떤 의견을 가져갈지. 제시하느냐인데 왜냐하면 일단은 포스코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네. 일대 주주. 지분 9.75%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만큼 국민연금의 표심이 중요한데 다만 포스코는 기존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나 발표들을 강조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을 결정하면서 이제 신설 자회사들은 비상장으로 놔둘 것이다. 비상장 방침을 이 결정과 함께 강조를 해서 발표를 했고 또 신설 회사의 어떤 회사의 그 규칙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회사의 정관에 상장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장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 부분을 국민연금이 어떻게 해석해서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서 또 의견을 낼지도 관심사이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적 분할을 추진하면서 배당을 현금뿐만 아니라 뭐 주식으로 줄 수 있는 뭐 그런 안건도 같이 이제 정관에 넣어서 변경을 했는데 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의 기존 주주들에게 이런 주식 배당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네.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자, 끝으로 또 한국거래소에서도 이제 또 관련 제도 개선 검토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분할 후에 동시상장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한국거래소가 관련 제도 개선에 지금 나서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개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뭐 정치권에서도 해당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래소 상장 규정을 바꿔서 이런 동시상장을 막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좀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반가운 그런 소식이 전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는 성주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